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텍스트 공략 기술 7번째, 예측하기 기술입니다. 네, 예측하기 기술은 텍스트 공략 기술 맨 마지막이니까 가장 상위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술은 어떤 특정 글감, 어떤 특정 글감을 공략하는 기술이었다고 하면, 이 예측하기 기술은 어떤 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기술이 다 종합해서 결합돼서 활용이 될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측하기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너털의 1996년 텍스트 공략 기술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한다는 것은 뭐냐? 저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의 텍스트 구조에 익숙해야 되고, 저자의 스키마, 저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익숙해져야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글을 아주 잘 읽는 읽기 능력자는 항상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책을 펴기도 전에, 이 책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책 제목이나 그림으로 판단하고, 무슨 목적으로 쓰여진 거지? 독자는 누구지? 네, 그런 예측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읽기 과정에서는, 그 다음엔 무슨 내용일까? 그 다음 단락에선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 작가의 전제와 어전은 무엇일까?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측을 하지만 계속 내가 맞는가, 내가 틀리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틀리면 아니네. 네, 그것이 이제 깨달음인 것이고요. 이럴 줄 알았네. 이거네라고 이제 조정해 가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측을 하고 싶다고 다 예측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읽기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읽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쭉 쌓아온 읽기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위에 메타 인지 기술, 그 인지 기술을 응용하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메타 인지 기술은 저희가 앞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같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스키마 또 역시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지식. 언어, 코드, 문화 코드, 단어, 상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없이는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예측을 계속하면서 글을 읽으려면 한마디로 멍때리면서 글을 읽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위한 질문의 예를 지금부터 보면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지? 네,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이죠. 저자를 확인해 보는 것.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제목을 무슨 내용의 글을 썼을까? 책 표지 그림이나 설명에서는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 소제목을 볼때 섹션 구성은 어떠하며 무슨 내용일까? 그렇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안에 또 챕터를 먼저 봅니다. 들여다봐가지고 어떤 순서로 돼 있고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인지 추측하죠. 네, 그것이 예측을 열심히 하면서 읽기를 하는 사람의 읽기 전 모습이고요. 읽기 중간에는 이런 거죠. 아, 요거 문장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 단락에 무슨 주장을 하려는 거지? 내 생각에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예측을 계속 하면서 읽는 거죠. 근데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 이런 예측의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글을 읽어요. 그러면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빨리빨리 읽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주인공은 앞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것 같아. 이분은 잘 읽으면 나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이익과 관련된 예측까지도 계속 하면서 읽는 것이죠. 예측을 위한 질문의 예 중에 읽기 후에도 마찬가지 이 예측은 계속됩니다. 내가 예측한 것이 맞았나? 예측 확인. 내가 예측한 게 틀렸네. 왜 틀린 거지? 예측에 대한 평가. 내 말이 맞는데 이상하네. 이 글에
반박글이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거 반박글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예측도 하고, 이런 결말에 독자들은 화가 날 거야. 아, 이걸, 이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다. 이런 예측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측을 위한 질문의 예들을 소개드렸고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 그것이 좋은 예시가 될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좋은 예측을 위한 수업의 예로 SQ3R이라는 지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SQ3R 다음에 소개 드릴 테니까요. 바로 이어서 SQ3R 지도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텍스트 공략 기술 7가지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 지루하지 않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